뉴스는 물론 예능까지 종횡무진했던 전 아나운서 임성민. 아나운서로 승승장구했지만 늘 가슴 한 구석이 허전했던 그녀. 아나운서는 누구나 이렇게 선망하는 직업이죠.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결국 2001년 아나운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늘 갈망했던 연기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단 몇 초간 등장하는 작은 배역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연기하는 그녀.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좀 작은 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고요. 쉬지 않고 꿈을 향해 질주하는 아나운서 출신 연기자 임성민 씨를 소개합니다. 자, 연기자 우리 임성민 씨를 모셨습니다. 임성훈, 임성민 그러니까 남들이 뭐 무슨 남매가 지금 서 있는 줄 알 텐데 오늘 이렇게 저하고 같이 있으면은 왠지 뭐 진행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예, 주문이? 정말 말씀 따라서 네. 임성훈, 임성민 이렇게 콤비로 네. 같이 MC를 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네요. 앞으로 또 생기겠죠 뭐. 예, 그럼요. 네, 그런데 우리 임성민 씨 이렇게 보면은 아나운서를 그만두실 때, 그러니까 예.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그만둘 때가 아나운서로서 활동을 제일 왕성하게 하실 때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만두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근데 그것보다도 연기를 하고 싶고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그때는 정말 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걸 미룰 수가 없다. 더 이상 미루면 내가 정말 못하겠구나, 그 연기를요. 그래서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 주제가 또 아주 좋아요. 인생이란 무대에 조연은 없다. 주연만 하시려고 그러죠, 지금. 네. 자, 오늘 어떤 얘기가 될지 박수로 청해서 임성민 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자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 임성민입니다. 제가 연기자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나운서에서 연기자로 이렇게 10년 넘게 여러분들 앞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TV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따라서 흉내도 내고 춤추고 이런 걸 따라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아 나도 저런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3살 때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엄마를 졸라서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저도 이렇게 모르게 작곡도 하게 되고요. 그런 음악적인 재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는 학교에서 고적대 지휘자를 하게 되고요. 중학교 때는 치어리더도 하고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른 집보다 참 많이 보수적이어서요. 정말 그러니까는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니까 이렇게 곱게 이렇게 있다가 시집을 잘 가야 되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뭐 교사라든지 뭐 그런 거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부모님이어서 안타깝게도 예술고등학교도 못 가고 또 연극영화과도 가지도 못하고 그런 모든 꿈들을 좀 접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가 이제 원서도 내셨는데요. 여자는 여대 그리고 여자는 선생님이 최고인데 그 중에서 영어 선생님이 제일 좋다 그래서 영어 교육과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저한테는 큰 좌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고 싶은 전공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제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꿈이 그냥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길은 또 역시 또 이런 과외 활동을 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도 영어 연극반에서 또 주인공도 하고요. 그리고 합창단에서 합창 활동을 하고 그리고 좀 이쪽 그 연예계 쪽하고 연이 닿으려고 했는지 길거리를 이렇게 가면 모델 캐스팅 제의도 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우연히 본 KBS 공채 탤런트 시험에 또 합격도 해서 탤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모두 다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 보수적인 집안이기 때문에 쉽사리 용기를 못 내고 그냥 이렇게 결국은 부모님의 뜻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저것을 다 못하게 됐을 때 TV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TV에는 나오는데 고상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아나운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나운서 준비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 탤런트 시험은요, 그냥 한번 보면 합격했는데 아나운서 시험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정말 줄줄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1차에서도 떨어지고요. 카메라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또 어떤 때는 필기에서도 떨어지고 정말 아나운서 시험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시험을 본 게 KBS 아나운서 이제 그때 제가 합격했던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25살 93년에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정말 그 합격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요. 아, 이제 됐구나.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25 전까지는요. 정말 좌절의 연속이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시험 보면 다 떨어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삼수 끝에 아나운서가 돼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뉴스를 시키면 뉴스를 하고요. 코미디를 시키면 코미디를 하고 예능, 버라이어티, 쇼, 교양 동시에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그것도 생방송이랑 다 겹쳐가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 정도만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2, 3시간만 자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못 일어날까 봐 매일 물을 한 대접씩 먹고 잤어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일어나겠지 싶어갖고요. 그리고 7년 2개월 아나운서를 했는데 휴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일요일에도 매번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연기를 하고 싶지만 내가 아나운서 역할을 맡았다. 아나운서를 연기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저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경력이 쌓이고 인지도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 길은 굉장히 후회스럽고 괴로웠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닌데 내가 지금 할 일이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아나운서에 발을 디뎌서 이렇게 발을 빼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나. 그게 참 저도 모르게 제가 굉장히 저 마음을 다스리고 굉장히 그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계속 떠나지가 않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드라마 촬영하는 데를 보면 이렇게 가게 되고 가서 이렇게 빠져서 보게 되는 그런 게 늘 마음속에 있어서요.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일단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밥을 한 숟갈 이렇게 뜨면 토할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몸이 정말 쑤셔요. 정말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살이 빠졌어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6개월 정도 이렇게 가니까 아, 도저히 내가 이렇게는 살 수가 없겠다. 내가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나이가 30이 넘었고요. 32, 33살 됐을 때고 그때 연기를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2개월 동안의 아나운서를 그만두고요. 2001년 2월 28일에 프리랜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프리랜서 선언을 지금은 참 많은 아나운서들이 프리랜서를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프리랜서 선언하는 아나운서가 없어서 프리랜서를 했다는 걸로 굉장히 또 비난의 목소리가 컸어요. 어디 뭐 프리랜서 했는데 잘 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돈을 보고 그렇게 프리랜서를 했다고도 많이 또 그런 의심도 받았고요. 아나운서로서 이 확고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캐스팅이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여전히 그렇고요. 그리고 어렵게 캐스팅이 돼서 그 촬영 현장에 가더라도요, 촬영 스태프들이나 다른 연기자들이나 굉장히 저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나운서로서요. 아나운서여서 어렵나 봐요. 그래서 어려우세요, 제가요? 제가 많이 어렵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를 같이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작은 일도 하고, 그리고 뭐 3초 나오는데 삭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기꺼이 삭발도 하고, 그러면서 연기자의 길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그 시나리오를 받고 그러면 너무나 깊어요. 시나리오를 받고 제 역할을 이렇게 주어진 역할을 봤을 때 인물을 분석하고 또 내 캐릭터는 어떤 건가 연구하고, 그리고 촬영 위해서 막 소품도 준비하고 이럴 때 보면 정말 신나고 설레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가 계속 먹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굉장히 설레이는 게 계속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연기는 끊임없이 저한테 그런 설레임을 주는 것 같아요. 왜 아나운서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나운서를 하면서 일도 잘 되고 일도 많고 하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내가 연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조연이고 회사가 주인공이고 또 때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내가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을 해서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인생이 사실은 영원하지도 않고 긴 것 같지만 길지도 않잖아요. 그 젊은 날은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이 하고 싶고 끌리는 일이 있으면은요, 그거는 자기의 운명이고 미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결정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정말 과감하게 용기를 내시고 해보세요. 자신 있게 하시면은요, 자기의 미래가 창조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행복한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기자로 사는 지금 점점 더 행복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얘기 잘 들었어요. 앞으로 연기자 임성민 씨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또 성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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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